안녕하십니까. 치안 공무원 영어 윤광덕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기초, 생기초의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챕터 4는 다양한 구의 이해예요.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건 문장 단위를 배웠었죠. 문장의 종류를 배웠었는데 우리 이번에 구 단위를 배울 겁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절이라는 것도 배우긴 할 건데 절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이제 시작할 겁니다. 진정한 문법이 또 그때 또 시작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딱 9까지만 열심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이 9,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고 불려지는 이 9 단위를 정확하게 이해한 곳에서 우리가 이번 기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한 것도 너무너무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완전 생기초니까 이번 9까지 다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끊어읽기 같은 것은 충분히 다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구라는 것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구 갑니다. 다양한 구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라는 건 뭐냐면 단어들이 뭉쳐진 것을 구라고 불러요. 단어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면 구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단어들이 뭉쳐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 크게 우리는 투부정사 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동명사 구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분사 구라는 게 있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고 흔히 말하는 것이 다 구의 단위예요. 구라는 것은 단어들의 조합이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 단어들이랑 뭉쳐놓고 이거 무슨 구야? 이거 무슨 구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구부터는 이런 문법적 개념이 들어가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입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구예요. 구.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단어들을 뭉쳐놔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야. 단어들을 뭉쳐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됐어요? 오늘은 투부정사를 먼저 할 겁니다. 투부정사를 먼저 할 거고요. 투부정사는 뭐냐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는 걸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불러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을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불러.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얘네들이 이 단어들이 뭉쳐져서 뭐로 쓰여지는 거냐면 이름이 투 부정사잖아. 부정사.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투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딱히 하나의 품사 역할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품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명사처럼도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형용사처럼도 쓸 수 있고 세 번째는 부사처럼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야.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투랑 동사 원형을 뭉쳐놓고 얘네들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를 쓰여지면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것이고 얘네들이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뜻만 더해지면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to랑 동사원형이 뭉쳐져서 명사적 용법, 명사처럼도 쓸 수 있고 형용사처럼도 쓸 수 있고 부사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투부정사예요. 단어들을 뭉쳐놓고 이렇게 품사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됐어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는 재밌다. 축구는 재밌다. 사커, 축구. is fun. 축구는 재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어는 사커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사커예요. 축구는 재밌다. 축구가 문장의 주어고요. 얘는 품사가 지금 명사입니다.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축구는 재밌다. 축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인 겁니다. 됐어요. 이때 이 명사 자리에다가 그냥 꼭 이런 명사 말고도 투부정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축구하는 것은 재밌다. 이렇게 축구하는 것, 축구하기 그게 바로 투부정사가 가능한 거야. 왜? 지도 명사로 쓸 수 있대. 그래서 이렇게 to play soccer 이렇게 쓰면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자리에 쓰여졌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봤습니까?
투라는 단어, 플레이라는 단어, 사커라는 단어 총 3개의 단어가 뭉쳐져서 하나의 품사 역할, 즉 명사라는 품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구라고 부르는 거야. 투부정사는 문법 이름이고요. 얘는 명사구가 되는 겁니다.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o play soccer 문장의 주어, is가 동사가 되는 것이죠. 축구하는 것, 축구하는 것,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할게요. 투부정사라는 것은 to 플러스 동사원형,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품사가 다 되는 겁니다. 됐어요?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to 부정사다. 됐습니까? 이런 게 이제 준동사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 있죠. 동명사도 마찬가지, 분사도 마찬가지, 동사를 다른 품사로 쓰여지는 거,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들어서 쓰는 게 바로 이 준동사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투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명사전용법, 형용사전용법, 부사전용법 세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투부정사 좀만 더 자세히 가도록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구라고 한다고요. 구. 준동사 구. 자, 투부정사 가봅니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 명사처럼도 쓸 수 있고 형용사처럼도 쓸 수 있고 부사처럼 쓸 수 있는 것,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투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야. 왜냐하면 부정사라는 것은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다 되는 거야. 명사전용법, 형용사전용법, 부사전용법 다 있는 겁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전용법은 명사구처럼 쓰여서 땡땡땡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사가 문장에 하는 역할이 뭐야? 주목보잖아. 명사가 주목보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쓰여진다고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그건 마찬가지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똑같이 쓰는 겁니다. 주목보.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아까 했었던 거 있죠. 축구하는 것은 재밌다. 똑같아. To jog. 투 플러스 동사원형 뛰다, jog, 뛰다. 뛰는 것은 뛰는 것 문장의 주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It's good for the heart. 심장에 좋다. 뛰는 것은 심장에 좋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껏지로 해석이 돼요. 기껏지. 우리나라 말의 명사화가 기껏지예요. 영어에서는 기껏지 같은 걸 붙일 수 없고 앞에 to 같은 걸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To persuade him. 그를 설득시키는 것. 그를 설득시키는 것. 문장의 주어. To persuade him까지가 주어. To 부정사가 주어로 쓰여진 겁니다. 그를 설득시키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요. 자, 잘 보시면 이런 게 보이시죠?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를 쓰는 게 명사적 용법인데 딱 투부정사가 아니라 이 투부정사가 데리고 있는 목적어까지 투부정사가 데리고 있는 이 목적어까지가 싹 다 묶여서 하나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 구 정확하게 투부정사 구가 명사적 용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o persuade가 정확하게는 얘가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의 누구? 목적어까지. 그를 설득시키는 것. 그를 설득시키는 것. 여기까지가 묶여져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로 쓰여졌을 때는 가주어, 진주어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이게 가짜고요. 진짜는 뒤로 뺀 겁니다. 이렇게 진짜는 뒤로 빼서 여기에 진짜 주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불러요.
가주어 진주. 얘가 가짜 주어고요. 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했었던 거 저도 해봅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쉽습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쉬워요. To pass,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에, the test.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죠. To pass the test. 정확하게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to pass가 to 부정사, 얘가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의 목적어까지, 이 test까지를 문장의 주어로 보는 거예요. 이게 to 부정사 구가 되는 거거든. 단어들의 조합. 투부정사 구 문장의 주어 역할 할 수 있어요. Is 쉽다, easy 쓰시면 되겠죠. Easy. To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is easy 쉬운 일이다. 이렇게요. 됐어요. 자 이때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잖아. 아, 이러면 가주어 있을 쓰고 진짜 주어는 뒤로 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요. 어떻게 써요? It is easy 쉬워요. 이렇게요. 뭐가 To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하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It is easy to pass the test. 이것도 가능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는가? 네, 이렇게요. 자,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주어 자리에 쓴 투부정사였어요. 주어 자리에 쓴 투부정사고요.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한번 투부정사 써봅니다.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려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려면 동사가 중요합니다.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려면 동사가 중요해요. 아무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는 없어요.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여기 뒤에는 투부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가 결정하는 거야. 동사가 나 뒤에 투부정사 쓸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동사가 결정해요. 이 동사는 저는 소풍동사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소풍동사. 소풍 가기를 원하는 want, would like, desire, wish, hope, expect, need 이런 동사. 남산의 동의 agree, consent, 거절, refuse, 의향, intend, tend, 설득, ask, persuade, decide, 결심한 사람은 decide, 선택, choose에서 약속, promise, 그리고 계획을 짜는 plan.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있는 이 동사들은 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예요. 정해진 겁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가 나뉘어져요. 근데 이거를 의미 차이로 그냥 대충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의미 차이로 대충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미래적 의미는 투부정사, 긍정적 의미는 투부정사, 뭐 부정적 의미 혹은 과거적 의미는 동명사 이런 식으로 대충 외우려고 하시는데 그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분명히 해석 의미 뉘앙스로 풀 수 없게끔 내요. 절대 뉘앙스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 정도는 외워주십시오. 요 정도는 외워주십시오. 의미 차이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뉘앙스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한번 뉘앙스로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투부정사인지 아니면 동명사인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건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건지 한번 의미 차이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지금 내는 문제들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냥 외워주십시오. 제 말이 확실히 맞아요. 자 해봅니다. 자 이게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목적어를 뭘로 쓸 건지 첫 번째 refuse 투부정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Refuse. 거절하다. 투부정사입니다. Refuse 투부정사. 다음 Suggest. Suggest.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겁니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 겁니까? Suggest. 동명사입니다. 의미 차이로 풀 수 있나요? 더 해보죠. Consider. 투부정사 목적어입니까? 동명사 목적어입니까? Consider. 동명사 목적어입니다. 의미 차이로 풀었나요? Fail. 실패하다. 투부정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투부정사입니다. 의미체로 계속 풀고 있나요? Seek. S-E-K. 찾다. 투부정사, 동명사. 투부정사입니다. 의미체로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으로 풀기엔 너무 어렵다는 얘기야. 불가능해요. 뭐 플랜, 프라미스 이런 건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알겠지. 의미체로 충분히 막
풀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런 게 시험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좀 더 헷갈릴 만한 것들을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달란 얘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네. 기본적인 이런 것들 먼저 외워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심화과정 가면 더 많이 드릴 거거든요. 요 정도는 기본으로 딱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제가 소풍 동사는 더 드릴 겁니다. 딱 요 정도만 기본. 됐습니까? 네. 외워줘야 돼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냐. 이것도 5점이잖아요. 그죠? 이거 1초짜리 문제예요. 1초짜리 문제인데 이거 틀려서 5점 깎이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독해 이만한 것도 5점이고 이렇게 1초짜리 문제도 5점인데 이런 거는 우리 맞추고 가자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지금 방금 있었던 그런 동사들은 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원해. 뭘 원해? 추구하는 거. To place a 거.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부정사.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playing은 안 됩니다. To play. 동사 원형 쓰셔야 돼요. To play. playing도 안 되고요. To playing도 안 됩니다. 그냥 playing도 안 되고 To playing도 안 되고 자, 다음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주어와 동격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동격관계를 갖게 되고요. 내가 must do, 해야 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주어네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너를 돕는 것. 이렇게 너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다음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것 또한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것도 명사적 용법. 이건 좀 별표 쳐놓을게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게 명사적 용법인데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when to, where to 뭐 이런 것들 있죠. how to 이런 것들은 다 명사적 용법이 가능해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얘네들은 그래서 명사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다 들어갈 수 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굳이 절로 바꿔 쓰고 싶으면 슈도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슈도 동사 원형으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언제 갈지가 의문이다. 언제 갈지가 영어로 뭐야? When to go. 언제 갈지. 해석은 이렇게 뭐 할지를 해석하면 돼요. When to go. 언제 갈지는 의문이다. Is the question. 이렇게. 언제 갈지가 의문이다. When to go가 문장의 주어고요. Is the question. Question이 보호로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관계? 동격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언제 갈지는 의문이다. 언제 갈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됐습니까? When to go 주어, is가 동사, the question이 보호가 되는 거야. 자, 이때 when to go를 굳이 절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when I should go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When I should go 이렇게도 바꿔서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녀가 나에게 말해줬어요. 무엇을 입을지. What to wear. 무엇을 입을지. 그들은 run 배웁니다. 뭘 배워?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할지. 해석은 어떻게 to use. 사용할지. 뭘 사용해? 컴퓨터.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즉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How to는 방법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배웠어요.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할지. 이렇게요. 자, 개념 확인해봅니다. 투부정사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쓰면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To give. 얘가 주어네요. 주는 것. 주는 것 makes you, 당신을 happier, 더 행복하게 만들어. 뭐보다? 받는 것보다. 이렇게요. 주어가 to give입니다. To give. To give. 이렇게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면요.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면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3인칭 단수 취급해서 make에 s를 붙이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주어 자리 투부정사입니다. 주어.
다음에 I want to become 저는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냐면요. International lawyer 저는 international 이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대요. want 뒤에 to 부정사를 썼습니다. want 뒤에 to 부정사 써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뭐뭐가 되는 것을 원한다.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썼네요. want의 목적어죠. want는 소풍 동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의 계획은 바로 뭐냐면 to 부정사가 보어로 나왔죠. 동격 관계. 나의 계획은 공부하기. 프랑스에서 공부하기가 나의 계획이에요. 동격관계. 이런 걸 우리는 보어라고 부르죠. 주어와 동격관계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직업은 to teach, 가르치기. 뭘 가르쳐? 영어 가르치기. 나의 직업은 영어 가르치기.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관계? 동격관계. 얘도 보어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요. 다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었어요. 자, 다음에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 나옵니다. 형용사적 용법. to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땡땡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to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땡땡의 역할을 하는 거. 형용사처럼 그렇지. 명사 수식 혹은 보어 자리에 쓰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명사적 용법에도 보어 있었는데요.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랑 명사적 용법의 보어는 좀 다르죠. 명사적 용법의 보어는 동격관계가 나타나는데 동격관계.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는 수식관계입니다. 미래적 의미로 수식하는 거예요. 미래적 의미로. 그건 좀 이따 알려줄게요. 자, 일단 to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여지는 것은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지는 것은 명사 수식.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항상 명사를 to 부정사 이렇게 뒤에서 꾸며줄 수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명사 뒤에서 to 부정사가 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이때 to 부정사가 진짜 미래적 의미를 가져요. 얘가 진짜 미래적 의미를 갖습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확실히 미래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리을자 받침으로 해석이 돼요. 리을 받침, 뭐뭐 할 리을자 받침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특징이야. 김미, 줘봐. 뭔가 좀 줘봐. 먹을 음식, 먹을 무언가 이렇게 리을자 받침 해석을 갖는 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특징이야. 그는 첫 번째 아메리칸이야. To visit company. 이 회사에 방문할 visit. 됐어요? 이렇게 뭐뭐 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명사를 어떻게? 뒤에서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 자, 그 다음에 be-to 용법이 바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데 be-to 용법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미래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예정과 의무를 나타내요. 그냥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보어예요. 형용사적 용법에서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에서 보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be-to 용법이라고 불러요.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서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보어라고 하는 거야. 이 보어는 be-to 용법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랑 be-to 용법인 거예요.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랑 be-to 용법이에요. 알겠죠? 이렇게요. 뭐 좀 줘봐. 먹을 무언가. 이렇게. 그 다음에 be-to 용법. 예정과 의무를 나타내는 be-to 용법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is to arrive, 도착할 예정이다. 오후에. 너는 be to finish, or to finish. 당신은 뭐 해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일을 5시까지. 해야 한다의 해석도 되고요. 오만 예정이다의 해석도 가능한 거야.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to 부정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 있냐면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투부정사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이렇게 뜻만 첨가해 주는 수식어 기능을 해요. 뜻만 첨가해 주는 수식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수식어이기 때문에 수식어.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사적 용법은 단순히 뜻만 첨가해 주는 겁니다. 명사를 꾸며 주는 것도 아니고요. 보호제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절대 안 되죠. 부사니까 그냥 뜻만 더해 주는 거야. 제일 먼저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두 번째는 뭐뭐해서 뭐뭐 때문에. 세 번째는 순차적인 해석. 이 세 가지예요. 물론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제가 더 다른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나중에는 총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딱 3가지만 알아두세요.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세 번째는 결과. 순차적인 해석 결과.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하기 위해서가 제일 많이 쓰여져요. 하기 위해서. 너 뭐뭐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먹는다. 살기 위해서. 그러나 do not live. To eat. 먹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지. 그리고 먹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어포트. 우리는 저희 공항에 갔어요. 뭐 하려고? 그녀를 배웅해 주기 위해서. 배웅해 주다. See somebody off. See somebody off 하면 배웅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See off. 그녀를 배웅해 주기 위해서요. 됐습니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그냥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수식어예요. 저는요 기뻐요. 왜 기뻐? 너 만나서. 아니 나의 아버지를 만나서. My father. 때문에. 감정의 원인이죠. 우리 어렸을 때 만나서 반갑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런 거 많이 기억나죠. 그때 to meet you가 투부정사거든요. 그 투부정사가 다 부사적 용법이에요. 감정의 원인이죠. I'm nice. I'm happy. I'm glad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I'm pleased.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소식을 들어서 기분이 좋죠. 이게 다 뭐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감정의 원인이야. 감정의 원인. 자, 다음에 이제 결과인데요. 요거 해석을 많이들 못해요. 요거 해석을 잘 못해서 독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은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순차적인 해석.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살지, few people이니까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few는 부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거의 사람들은요, 살지 못해,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거의 사람들은 100살까지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예를 막 뭐뭐 하기 위해서, 100살이 되기 위해서 살지 못한다 이러지 마. 잘못된 해석이야. 해석은 그냥 순차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100살까지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few people이니까 부정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는 자랐어요. 그래서 뚱뚱해지기 위해 자랐어. 이건 아니죠. 그는 자라다 보니 좀 살이 쪘다는 얘기죠. 그는 자라다 보니 뚱뚱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뚱뚱해지기 위해 자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음, 그는 일어나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유명해졌대요. 일어나 보니까 깨보니까 자기가 되게 유명해져 있는 유명 스타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유명해지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깨어난 사람은 없어요. 일어나 보니까,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유명세가 타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순차적인 해석이 포인트예요. 순차적인 해석. 됐어요? 할머니가 100세까지 사셨어요. My grandma. My grandma lived. 사셨는데요. 언제까지 사셨어요? Live to be 100.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My grandma lived to be 100. 100세가 되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살다 보니 100세가 되신 겁니다. Live to be 100. 됐습니까? 네. 4번 투부정사의 응용. 투부정사는 not을 앞에다 붙이면요. not이나 never를 앞에다 붙이면 투부정사의 부정이 돼요. 부정이 됩니다.
헬 목적어 투부 정사에서 not을 앞에 붙이면 나는 그에게 not to go,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told의 부정을 써버리면 I didn't tell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난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didn't tell him to go. 나는 그에게 거기 가라고 말하지 않았다의 해석이고요. 쟤는 나는 그에게 말을 했어요. 가지 말라고 말했다가 되는 겁니다. 해석이 분명히 다르죠. 앞에 거는 투부정사만의 부정이 되는 것이고 뒤에 거는 바로 동사의 부정이 됐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앞에 거는 나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다. 뒤에 거는 나는 그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았다. 얘도 마찬가지 advice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면 의사는 충고했다. 내가 담배를 못 피도록.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부정이 붙은 거예요. 나는 담배 피지 않는 것. 내가 담배 피지 않는 것을 의사가 충고한 겁니다. 이렇게요. 됐어? 자, 투부정사의 태가 나오네요. 투부정사의 태는 능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능동과 수동. 여태까지 했었던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능동이에요. 여태까지 했었던 게 기본 능동이고요. 투비 PP가 수동입니다. 투비 PP가 수동이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수동은 투비 PP입니다. 투비 PP.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원해. 뭘 원해? 너를 초대하길 원해 하면 to invite. 이렇게. 저기 예문처럼 당신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얘는 능동이에요. 내가 초대하고 싶은 거야. 누구? 너를. 내가 초대하고 싶은 거야. 너를. 얘가 목적어죠. 근데 나는 초대받고 싶어. 나는 초대받고 싶어. 초대받고 싶다? 이거 어떻게? 나는 원해. 초대를 받고 싶어? 초대를 만약에 받고 싶어? 그러면 to be invited 이렇게 써야 돼요. 수동으로. 수동. to be pp. to be pp. 원투 뒤자리니까 투부정사 쓰는데 그 투부정사 수동이니까 to be invited. 그럼 뒤에는 you 같은 거 있으면 되는데 안 돼. 투부정사도 동사의 성격은 똑같이 가져요. 투부정사도 동사의 성격은 똑같이 갖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를 따로 쓰지 못합니다. 수동일 때는 목적어 못 나와요. 수동일 때 목적어 못 나옵니다. 그냥 수동이니까 by you 같은 건 가능하죠. 너에 의해서 나는 초대를 받고 싶어. 이런 건 되지만 to be invited를 써놓고 you를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부정사도 동사의 성격은 똑같이 가는 거야. 능동태는 목적어 나올 수 있고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비어 있을 수 있죠. 능동이면 목적어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의 목적어, 수동이면 목적어들이 비어 있을 수 있죠. 저는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초대를 해서가 아니라 얘는 초대를 받은 거예요. To be invited. To be invited. 초대를 받아서 행복한 겁니다. 됐어? 네. 자, 다음엔 투부정사의 관용 표현들이 나옵니다. 투부정사의 관용 표현들은 투투용법. 이런 것들이 투부정사의 관용 표현들. 워낙에 투부정사의 관용 표현은 많아요. 많은데 이번 기초편에서는 딱 심도 있게 두 가지만 봅니다. 투투용법과 이너프투용법이에요. 투투용법은 부정으로 해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투투용법은 투 형용사나 부사 투 이렇게 해요. 투투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여기가 부정으로 해석돼야 돼요. 부정.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어려서 운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너무 어려서 운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바로 투투용법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밑에 있는 거. 박스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 수 없다. 내가 들 수 없다. 이렇게 사람을 써주고 싶으면 for plus me. 목적격으로 쓰시면 돼요. for me. 내가 들 수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책이 너무 어려워서 너가 읽을 수 없다. 너가 읽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얘를 굳이 so that으로 바꿔주면요. 얘를 굳이 so that으로 바꿔주면 부정이기 때문에 can't나 couldn't와 함께 쓴다라는 거. 그리고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가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다는 박스가 너무 무거워서를 so로 굳이 바꿔주면 so that, so heavy that 중간에 형용사 부사 이렇게 있는 겁니다. so heavy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다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정으로 couldn't 쓰셔야 됩니다. couldn't 나는 couldn't 할 수 없다. carry them 것들을 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책이 너무 어려워서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이것도 so that으로 바꾸면 so difficult that 새로운 주어 동사 you 그리고 이번엔 can't 현재 시제니까 can't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enough to예요.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 enough to예요. 형용사나 부사를 대신에 먼저 쓰셔야 돼. enough는요.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enough를 쓰셔야 됩니다. 형부동 enough to 이렇게 우리가 보통 외우죠. 형용사나 부사 혹은 동사도 가능합니다. 혹은 여기 자리에 동사도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 enough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형부동 enough to enough 얘는 긍정을 해석합니다. 긍정 충분하다라는 뜻이요. 긍정 투부정사하기 충분하다. 투부정사하기 충분하다. 그녀는 결혼하기에 충분히 늙었다. 나이가 충분히 찼다라는 얘기고요. 밑에 거는요. 너는 충분히 똑똑하다. 뭐 할 정도로 그 문제 풀 정도로 그 책은 충분히 쉽다. 뭐 할 정도로 그가 읽을 정도로 이렇게 enough가 뒤에서 꾸며준다는 게 포인트야. enough가 뒤에서 꾸며준다는 게 포인트야. enough가 뒤에서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얘도 굳이 so that으로 바꾸면 이번엔 긍정으로 쓰세요. 긍정 so that으로 바꾸면 굳이 긍정 so that으로 바꾸면 굳이 긍정 됐어요? 긍정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to to와 enough to는 꼭 알아두십시오. 얘네들은 빈출 관형 표현입니다. to 형부동 enough to 투형부 to 형부동 enough to 투형부 to 형부동 enough to 됐어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뒤에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